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투스타입니다. 자, 오늘은 엄청난 남자를 만나러 옵니다. 무려 100명 중에 한 명이 된 그 남자. 잠깐만, 문이 이쪽 문이네. 안녕하십니까? 아유, 안녕하십니까? 엄청난 남자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100명 중에 한 명. 100대1의 사나이. 100대1의 사나이. 현 타미야 공식 투스타를 기본기 최강자. 최강자. 형광대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병인 선수 만나러 지금 왔고요. 오늘 제가 여기 온 이유는 설마 그거 예상하고 있는 그것. 네, 우승차 공개. 아, 역시. 아, 우승차 공개. 우승차를 공개하기 위해서 여기 왔고요. 흔쾌히 우승차를 공개해 주신다고 해주고 감사합니다. 아, 아닙니다. 당연히 좋은 거는 다 함께 나눠야죠.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잠깐만요. 저기 있죠. 안녕하세요. 아예. 안녕하십니까? 아, 예, 예. 그, 뭐하고 계신가요? 생선 아, 예. 계속 들이키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일단 상패. 영롱하지 않습니까? 안성 스타필드, 스타필드 안성과 함께하는 한국 타미야 미니카 페스티벌 투스타 로고 들어가 있는 이 상패. 야, 이걸 받았어. 이거 타미야 상패도 받기 힘들고 투스타 상패도 받기 힘든데 두 개를 동시에. 동시에 쟁취해버렸네요. 아, 역시.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일단 그건 그렇고 바로 차 공개해버리죠. 네, 뭐 사실상 뭐 크게 예. 뭐 없는데요. 사, 네. 아, 근데 이거 1등 했을 때 엄청 좋아했잖아요. 소리 질렀잖아요. 괴성을 질렀죠. 네, 괴성 네. 질렀잖아요. 그래도 열심히 준비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빛을 발하니까 저도 모르게 파이팅이 나오더라고요.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3, 2, 1 빠밤. 자, 이런 식으로 네. 생긴 투스타 룰 1등 차량이고요. 사실상 요즘에 투스타 룰 기본 킷이 이제 워낙 많이 발전이 돼 있어가지고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다양한 세팅들이 많이 또 이번에도 엄청 많이 가지고 나오셨더라고요. 예, 예. 근데 저도 이제 그분들에 비하면 크게 이제 변화로 치면 딱히 없긴 한데 예. 그래도 이번에 나름 이제 열심히 준비했던 포인트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촬영을 좀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하, 포인트. 네, 포인트 그럼 포인트 설명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딱 한 가지. 어떻게 보면 제 이제 이번에 100대 1의 사나이를 만들어준 가장 큰 키포인트. 예. 기본 킷에서 흔하게 보기 힘든 댐퍼. 자, 이 보시면은 이 투스타 룰이 여기도 기본 킷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사실상 기본 킷이 아닙니다. 기본 킷 안에 들어간 부품들을 쓸 수 있다 뿐이지. 그렇죠. 자, 그래가지고 저는 어떻게 보면은 준 비기너 쪽으로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요즘에 보면. 아, 그렇죠, 그렇죠. 딱 보시면은 여기 기본 킷 안에 들어가 있는 대화셔. 대화셔. 대화셔 이거 한 쪽당 몇 개씩 들어간 거죠? 지금 이제 새 주행에 따라 다른데 네. 보통 한 15개에서 25개 사이가 들어갑니다. 15개에서 25개 사이. 네네네. 주행에 따라서 이제 개수가 달라집니다. 이거 혹시 점프 한번 시켜주실 수 있나요? 댐퍼 작용하는지. 일단 네. 원리를 보여드리면은 오! 작용한다! 아, 그거 움직임이 보이죠? 뭐 움직인다! 네, 움직입니다. 움직입니다. 오! 요거를 지금 앞에 이렇게 그렇죠 한 20개 20개 20개가 조금 넘을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한 24개 3개 4개 정도 네, 이렇게 대화쇼로 댐퍼를 만들어가지고 나사는 나사는 이제 절구 롤러 나사 그렇죠 기본 네. 킷에 절구 나사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기본 그 킷에 절구 롤러는 사용 못해도 절구 나사는 제가 그때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절구 나사로 이런 식으로 이게 약간 변칙적인 튜닝이다. 이거를 조금 제재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여기 옆방에 계시는 그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도 그렇고 뭐 장사꾼 뭐 여러분들이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근데 그분들은 제가 뭘 해도 다 변칙 모든 다 반박을 하실 겁니다. 근데 저는 이런 튜닝을 좀 원했어요. 기본 기단에서 나오는 부품들로 이제 이렇게 괴랄한 세팅을 원했는데 딱 정확하게 이렇게 해주셨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게 지금 저거 완전 사기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또 아닌 게 이 투스타 룰에서는 어찌 될지 모르는 게 BNS 팀이 세 분이 이 세팅 거의 똑같이 했어요. 맞죠? 그냥 세대가 쌍둥이였죠. 네, 세대가 쌍둥이였는데 쌍둥이. 두 분은 떨어지고 이제 대회 운영을 또 잘하신 또 이 이병인 선수만 1등을 했다는 거. 아, 두 분은 본선도 못 갔죠. 아, 그렇죠. 그렇죠. 저만 본선을 갔죠. 예선 탈락하시고 또 이게 운영의 또 이게 차이점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그래서 너 이게 똑같이 한다고 또 1등
투스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또 투스타 룰의 매력이고 투스타 룰의 매력이라고 하면은 또 이번에도 1, 2, 3등 중에서 2등분이 또 첫 대회. 아 그렇죠. 아 그런 또 매력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본 세팅은 AR이네요. ARCC. ARCC에 요게 요거 FMA 거죠. FMA 들어있는 프론트 가드. FMA 프론트 가드. 리어에도 FMA. 그렇죠. 리어. 이거는 많은 분들이 하실 건데 예. 리어에도 이제 보시면은 AR 전용은 좀 짧습니다 길이가. 예예. 예. 그러다 아하. 보니까 착지했을 때 조금 차가 틀어지게 되면은 예. 여기가 트랙에 걸리게 돼버려요. 예예. 예. 그걸 이제 조금 더 긴 FMA용으로 이제 그걸 막아주는 거죠. 아하. FMA에다가 또 이렇게 와셔를 좀 넣어가지고. 그렇죠. 지상고도 낮추고. 아 맞아요. 맞아. 동그란 나사. 이거는 반달. 반달 나사. 반달 나사. 반달 나사 제일 짧은 거. 네, 짧은 거. 오, 제일 짧은 걸로 그렇죠. 이렇게. 아시아 거의 맥스입니다. 들어갈 수 있는 게. 아. 세네 개 정도가 맥스일 거예요. 세네 개 정도가 맥스라고 하고요. 네. 이렇게. 오, 지상고 안 나올 것 같은데. 에헤. 지상고 나오나? 지금 이게 한 1.5 정도 나올 거예요. 1.5 한 1.8. 오. 와샤가 한 개까지 더 들어갑니다. 최대 한 개까지 여기서. 아, 자 이렇게 지상고 이렇게 나오고요. 저는 근데 플라스틱 브레이크를 별로 선호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해보니까 저는 약간 점프 자세 틀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거 못 느꼈나요? 아 차가 주행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네. 아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예, 지금 이제 이렇게 결과가 됐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거지만 예. 대회 당일날 단 한 번도 지지 않았습니다. 아 단 한 번도 지. 네. 아, 단 한 번도 안 졌으니까 100대 1이 됐죠. 아 맞네. 예. 패자 발전 당했습니다. 아 그렇죠 네. 그렇죠. 자 그리고 롤러는 밑에 이게 슈퍼투? 아니 이게 FMA 프론트 롤러. 아 FMA 롤러는 네. 롤러요? 아 FMA 롤러고 위에도 FMA. 그렇죠 그렇죠. 리어 롤러. 그렇죠. 자 앞쪽에는 FMA 리어 롤러 이렇게. 롤러는 롤러는 FMA로 다 세팅하셨습니다. AR 안 썼습니다. 아, 그렇죠. 요건 또 VZ 그거잖아요. 그렇죠. 야 이걸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했네. 단단하게 하면서 위아래 롤러 간격을 좀 더 벌렸죠. 예. 아 위아래 롤러 간격을 벌렸다. 아 그 간격. 네. 아 단단하네. 자 이렇게 지금 요번에 100대1 사나이 미니카 보고 있고요. 타이어는 진짜 아딱맞나 보네요. 타이어는 하드 타이어. 이게 영도에서 연습을 하게 되면은 예.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 영도는 미니카가 더러워지는 섭니다? 아니 아 좀 이렇게 빈티지? 축하드립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 모터는 뭐 쓰셨나요? 아 당시 모터는 모터도 무제한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쓸 수 있기 때문에 울트라댄시까지 사용 가능하죠. 예 그렇죠. 하지만 저는 랩튠. 아하 랩튠. 길드린 랩튠. 그렇죠 그렇죠. 아하 길드린 랩튠. 아 이게 그리고 아주 좀 의미 있는 랩튠입니다. 왜요? 혹시 모르시겠지만 예 예전에 저한테 주신 거 하나 기억나시나요? 어! 어! 그겁니다! 아! 아 제가 드린 겁니까? 아 맞네요. 아, 아 이게 의미가 있었네. 아 내가 준 모터로 1등을 하다니. 그럼 이 상패는 제가 갖고 가도 되는. 자 사실 제가 또 오늘 형님을 이렇게 만나 뵌 게 요번에 대회를 하는 걸 딱 보면서 제가 느꼈습니다. 옛날에 그 삼국지를 보면은 네네. 유비가 제갈량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네. 세 번을 찾아갑니다. 아 세 번이나. 그걸 이제 삼고초려라고 하죠. 삼고초려. 세 번을 찾아가가지고 그랜저를 때려 박는다 내 편이라고. 아 저는 오늘 감히 말씀드리는데 팀 투스타의 이병인 선수님이 네. 와가지고 네. 같이 이번에 팀 투스타 컨텐츠가 근데 제가 생각한 게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장기 컨텐츠인데 장기로 6개월짜리. 아 이게 장기를 두면서 하는 건가요? 아니요 장기를 네, 빼면서 하는 겁니다. 아 네. 이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윈터컵을 제패하자. 아 타미야. 타미야 윈터컵이 이제 7월달부터 열리거든요. 부산에서 우리가 팀 투스타가 시드권을 따가지고 최종전까지 어디 살지 모르겠지만 최종전까지 가서 쓸어버리자. 아 그럼 6개월 코스가 맞네요. 그러면. 6개월 코스죠. 아. 네, 6개월 한 5-6개월 코스인데 그거랑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 또요? 사실상 그것 때문에 조금 모시려고 하는 건데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도장 깨기는 솔직히 미니카 경기장이 많이 없기 때문에 해봐야 몇 개월 못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팀 도장 깨기. 팀들이 지금 전국적으로 봤을 때 한 경기장당 한 두세 팀씩 있겠죠? 최소 그 정도 있죠. 예, 두세 팀씩. 그러면은 우리가 깰 수 있는 팀들이 많아지거든요. 이렇게 따지면 연간 행사로 갈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요번에 주행을 보면서 제가 확실히 느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섭외를 좀 드리려고 이렇게 왔는데 혹시나 괜찮으시면은 같이 일단 윈터컵 그리고 도장 깨기
아, 일단 윈터컵이 상당히 일단 좀 처음에 좀 느낌이 좋았던 게 예. 제가 상반기 때 예. 서머컵을 제가 못 나갔죠. 왜요? 시드권이 없어서. 아, 시드권 못 땄어요? 시험남이에요? 아니, 대회를 못 나간 것도 있고 아, 예. 네, 막판에 나갔는데 탈락도 했고. 아, 네, 아, 시험남이네. 네, 그러니까 아, 시험남이네. 예, 시험남이긴 한데 예. 그러니까 너무 아쉬웠습니다. 우장춘 박사라고요. 네. 아, 시험 눈 수박. 네. 아, 우장춘 박사님. 아, 그래서 제가 이제 윈터컵은 좀 나가야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네. 아, 타이밍 괜찮은 거 아, 그래서 같아요. 형광등 잡고 너무 오래됐습니다. 우장춘 박사님으로. 아, 우장춘 박사. 아, 박사님. 아마. 아, 제가 또 박사의 이, 또 이력이 또 있죠.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자, 누구나 쉽고 재밌게 즐길 수 있는 미니카 채널 미박TV 미박사입니다. 아, 미니카 박사. 아, 미박사. 아, 미박사. 그렇기 때문에 우장룡 박사로. 아, 박사. 박사 가운 가운 입고. 시가 없네. 이거 놀리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혹시나 같이 하실 생각이 있으시면은 지금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한번 잘 구상해 보겠습니다. 아, 지금요? 포스타 하면 또 형광등장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100대1의 사나이. 100대1의 사나이. 한번 가 보겠습니다. 가 봅시다. 좋습니다. 어디 뭐 저쪽에 놀러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더 넘어서 글로벌까지. 아, 세계로. 팀투스타 관련 컨텐츠 함께 하실 기업 모집합니다. 지금 밑에 나오는 주소로 같이 하고 싶으시다면 제 손을 잡아주시겠다면 이메일 한 통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글로벌까지 나갈 수 있게. 왜냐면 이게 또 아시아 챌린지가 또 이번에 태국에서 열리잖아요. 아, 그렇죠. 뭐 그런 것처럼 이 아시아권에 미니카 매장, 타미야 매장들이 많거든요. 더 넘어서 글로벌까지 갈 수 있으면 진짜 좋겠다. 또 연말에 또 월드 챌린지가 열리지 않습니까? 아, 월드 챌린지. 그렇죠. 후원이 들어오면 저희도 한번 가고. 아, 그렇지. 월드 챌린지도 한번 가고. PT 월드로 진출. 월드로 진 근데 월드 챌린지는 시드권 있어야 되는데요. 제가 한번 딱 보겠습니다, 그때는. 이번에 아시아 챌린지 탈락하셨잖아요. 제가 이거를 너무 집중했나 봐요. 아시아 챌린지 탈락하셨잖아요. 제가 그리고 예. 태국을 너무 더워서 제가 더운 걸 못 버텨요. 아, 더운 걸 못 버텨요. 예. 아. 그 날씨를 생각하니까 월드 챌린지를 물어봐야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월드 챌린지는 일본에서 하죠. 아, 일본은 제가 또 좋아하죠. 아, 일본도 네. 일본말 할 수 있습니까? 아, 하이. 오겐데스카. 오이시부리 됐어. 네. 자, 아무튼 형광등자 이병인 선수, 우장춘 박사님 팀투스타 첫 번째 멤버로 확정. 빰!